멋진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멋지다. 네,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뭐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로는 옷이 날개다 뭐 이런 말이 있겠고요. 정면으로 대치.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. 뭐 멋있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멋지다. 그게 이제 그 뭐랄까 그 사람의 진가는 어떻게 그렇죠. 뭐 겉모습을 바꿔도 티가 난다는 그렇죠. 뭐 그런 말씀이겠죠. 이게 꼭 굳이 이제 외모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엄청 좋은 사람 딱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뭐 허름한 옷을 입었든 뭐 멋진 옷을 입었든 어쨌든 멋있는 사람이면 멋있는 사람을 보이기 마련인 거죠. 그렇습니다. 그 진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걸 뭐 기타에다 적용을 시켜 보자면은 정말 허름하게 생긴 기타에서도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. 그렇죠. 네. 그 픽업이 없어도 그 사운드만 좋다면 어떤 픽업을 갖다 대도 좋을 수 있다. 맞습니다. 뭐 이런 거죠. 기본 사운드가 좋다면 사실 이제 픽업이 말 그대로 정말 옷이 날개다의 딱 그렇죠. 그런 느낌의 옷이라 기본 사운드가 좋으면은 그냥 픽업을 갖다 넣는 것만으로도 맞아요. 네, 정말 그 왜 잘생긴 사람, 멋있는 사람은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멋지다고 하잖아요. 멋지죠. 네. 그런 느낌이 아닐까. 좋은 기타는. 네, 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쿠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. 아무리 사실 픽업 뭐 좋은 것 갖다 붙인다고 해도 맞아요. 진짜 뭐 그게 기본 사운드가 안 좋은데 거기다가 뭐 암만 백날 그 앤섬 갖다 박으면 뭐 하겠어. 이렇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게 돼지를 비하는 게 아니에요. 맞아요. 돼지는 맛있지.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냥 무작정 그냥 뭐 어떤 거칠에만 신경 쓰지 말고 네, 무슨 옷을 입어도 멋짐이 밖으로 뚫고 나오는 맞아. 그런 내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사람이든 기타든. 맞아요. 네. 자, 오늘은 좀 가져보라고. 그런 거 아니야. 귀찮아? 안 되겠어. 너무 힘들더라고. 이게 뭐랄까 그게 멋있는 척은 한계가 있잖아요. 아, 그럼요. 아는 척하고 진짜 내가 멋있는 척 아는 척 이게 하다가 이제 아 이거는 진짜로 알거나 진짜로 멋있어야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거구나. 맞아요. 라는 걸 깨닫고 맞아요. 미련을 버렸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사람이에요.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약간 그 반기 막 이런 거에 가끔씩 이제 현타가 오고. 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날쿠스틱이라서 약간 이런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네. 과연 49만 원짜리 메이드 인 코리아 날쿠스틱은 특장치 없이 어떠한 기본기를 보여줄 것인가? 과연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지금 전라 상태인데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메이크업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지. 아 그래요? 그럽시다. 굳이 꼭 전라로 가냐. 아니 처음에 옷으로 시작해가고 그런 거지 뭐. 사상 보이잖아. 뭔 사상이 보여. 자연주의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. 오케이. 네. 자 과연 우리 기본기 어떤 품격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픽업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요 모양 자체가 저는 고포워드를 보면서 요런 느낌을 본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라운디드 숄더죠. 네. 라운디드 숄더인데 이게 드레드넛의 느낌이기는 한데 조금 그 라운드가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지 크기가 꽤 여기가. 작게 느껴져요. 그렇죠? 완전 오접이죠. 네. 그러니까 라운디드 숄더를 할 때 이게 뭐 라운드를 얼마나 둥글게 깎아내느냐의 차이가 뭐 브랜드마다 있는데 얘는 정말 팍 깎은 것 같아요. 네, 느낌이. 훅 깎았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덩치가 좀 작게 느껴집니다. 대부분 라운드가 같아요. 됐다 하더라도 여기 약간 볼록한데 여기는 거의 얘는 일자인 거의 것 같은 느낌. 툭 떨어지는 느낌. 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라운디드 숄더 처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. 메이드 인 코리아 여기 X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기본 모델이 I 모델이고 그거를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한 게 K 모델이 됩니다. K250R이에요. 자, 바로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바로 사운드 들으면 안 되지. 일시키고 싶구나. 빨리 일시키고 싶다. 내가 일하라고. 제가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펙 살펴볼게요. 49만 원. 메이드 인 코리아. 전장은 105.5cm. 좀 큽니다. 무게는 2.25kg. 두께는 108mm. 구프레트 히틀렌 77mm.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쉐입이고요. 상판은 솔리드 로스티드 시트카 스프루스탑 엑스브레이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아프리칸 마호가니 축구판에 울트라 신 우레탄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. 4개는 매트 피니쉬고요. 마호가니 소프트 V쉐입 넥입니다.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에 오일드 본넛 앞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이제 좀 핑거 스타일에 좀 적합한 44.5mm의 너트넛을 가지고 있네요.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고요. 지판 공기는 400mm 반지름, 스케일 길이는 648mm, 20 미디엄 프렛인데 이게 44.5가 실제로 나오나? 넓어 보이지가 않는데? 안 넓어 보이는데? 나오네요. 와, 나와요. 약간 착시네.
이게 그러니까 어깨가 좁아가지고 그런가 봐. 이게 실제로는 꽤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저것 때문에 아. 작아 보여서 그렇지 사실 실제 보면 두께 108에 막 맞아 커요. 어, 크고 크긴 큰데 저 어깨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타가 사이즈가 작아 보이다 보니까 얘도 좀 작게 느껴졌던 것 같아. 어깨가 넓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. 어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런 느낌. 뭐 어깨가 넓은가? 아, 그런 건 아닌데. 다리가 길어서 키가 커 보이네. 아, 그런 느낌으로 치죠. 어쨌든 44.5는 좋아, 좋은 걸로. 어, 44.5는 맞습니다. 자, 사운드 들어볼게요. 네,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사운드 좋죠. 잘 나온 마오가 되네요. 괜찮은데? 부대 끼는 게 없어요. 어. 오픈해서 쳐볼게요. 좋다. 굉장히 세련된 마음 아니라. 맞아요. 그리고 부담스럽지도 않아요. 베이스도 있을 만큼 쫙 있어주고. 그죠? 아니 톤 밸런스가 되게 좋네요. 엄청 좋아요. 없어. 정말 잘 나온 마음 아니에요? 아니 다 되게 잘 나왔는데. 네, 좋습니다. 확실히 메이드 인 코리아가 뭐 이게 영향 미치네요. 확실히. 좋은데? 네, 좋습니다. 좋아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메이드 인 코리아 220만 원짜리는 진짜, 진짜로 좋겠는데? 좋을 것 같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핑거 들어볼게요. 네,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사운드가. 놀라운 건 이게 50만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. 49만 원. 아, 하이엔드 기타들이 보여주는 그런 깊이 있으면 아닌데 깊이 있는 척을 못 잘하는 것 같아요. 삐노 같은 기타인데? 정확하다. 아 근데 진짜 좋아요. 네. 아 너 말고 얘. 아 예. 암만요. 사운드 진짜 좋은데. 이게 뭔가 뭐랄까 기타 치기 되게 편해요.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번 쳐주세요. 오, 밸런스 굿. 오, 좋다. 오, 밸런스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도 사운드 전혀 흔들림 없이 되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네요. 이게 네. 진짜 그냥 49만원짜리 날쿠라는 게 좀 놀라울 만큼 놀라운데? 네. 이게 지금 저기 앰프 장치가 없으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한 70-80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네. 사운드가. 저도 마호가니 그리고 마호가니 중에서도 되게 진짜 잘 나온 마호가니고 네. 네. 좋습니다. 자, 요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? 네, 요거는 아카스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아카스케로. 네, 표현력을 조금 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
뿅! 잘 듣고 왔습니다. 카스케로. 자, 마호가니 중에서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배음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네, 40만 원대라고 하기에는 놀라운 사운드. 맞습니다. 네, 그런 소리를 잘 들어봤고요.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진가 정말 멋진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옷을 입어도 좀 잘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날 것이 멋있는 친구라고 드리겠습니다. 네, 전 이렇게 드릴게요. 하이엔드와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깊은 척이라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깊은 척 계속 하다 보면 깊어진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됩니다. 점수 9.5. 네, 와, 저 마음에 들었어요. 정말 사운드 확 주셨네요. 점수. 네, 9.59. 지금까지 뭐 고포드 중에서 거의, 네, 거의 가장 같은데?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. 앰프 장치가 또, 없는데. 과언이 아닌 그런 점수였습니다. K250R 마지막 시간 우리 제일 기대됩니다. 네, K930RC를 하기 전에 뭔가 그 직전에 워밍업으로 굉장히 좋은 텐션 높게 올라왔어요. 기타를 구경을 했고요. 요 텐션으로 다음 시간에 기대되는 기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포드 다음 시간까지 계속됩니다.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.